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홈페이지에 있는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제 그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이 홈페이지 소개를 뭐 오늘로서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만들어진 동영상이 저도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분명히 올려놨는데 이게 뭐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이래가지고 저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도 뭐 또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 어제 어떤 분이 이제 제한테 그 문의가 왔습니다. 이제 이분은 아로니아 농장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요즘 뭐 요즘도 아로니아 값 별로 안 올랐죠. 작년에는 훨씬 낮았습니다. 정말 생산 원가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가격이었고, 그리고 재작년에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아로니아가 이제 굉장히 좋은데, 뭐 저는 제가 만약에 농산물 하나만 해라 이런다고 그러면 저는 당연히 아로니아를 하겠습니다. 그래, 그만큼 좋은 그런 아로니아가 뭐 너도나도 막 이렇게 심고 있다 보니까 생산량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 다음에 또 아로니아가 맛이 좀 뜰잖아요. 예, 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잘 안 먹어요. 이 맛이 블루베리 같은 것처럼 맛이 있으면 사람이 잘 먹을 텐데, 이 맛도 없고 이제 막 너무 쓰고 뜰고 막 이러니까 이제 또 잘 안 먹고. 그리고 몸에 좋은 이제 음식들이 맛이 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한약도 그런다 아닙니까? 쓴 한약은 몸에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아로니아도 그만큼 몸에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뭐 맛 때문에 좀 소비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로니아 농장을 하시는 분이 남자분입니다. 이제 그분이 이제 하는데, 자기는 이제 아로니아 농장을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있는데, 이걸 팔아봤자 돈이 안 되니까 아로니아 와인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굉장히 진지하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대답을 합니다. 왜 아로니아 뭐 하시는 분도 하고 별로 이렇게 뭐 좋은 일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로니아 이야기만 나오면 제가 사실은 마음에 상처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생각은 똑같죠. 예, 그 첫째, 균 하나도 안 사고, 이제 우리는 발효 종자균을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거 하나도 안 사고 만드는 방법 전부 말 다 해줘. 뭐 그것도 굉장히 친절하게 스스로 말 다 해줘. 이제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저희들 아로니아 억수로 비쌀 때 사가지고 발효 실험한다고 아로니아 가격하고 뭐 거기 들어간 균하고 한 거의 7, 8천만 원 들어갔습니다. 7, 8천만 원. 그리고 발효 실험 한 4년 정도 해가지고 이거 이 정도까지 이제 우리가 성공을 시킨 겁니다, 아로니아를. 근데 그 전부 말 다 해줘. 이렇게 이제 말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 두 번째는 내 균 한 개만 살게. 한 개만 살 테니까 이거 발효하는 방법, 발효식초 만드는 방법, 발효 와인 만드는 방법 1년 내내 친절하게 말 다 해줘. 그래가지고 잘 되면 그 다음에 그냥 많이 할게. 그게 이제 두 번째로 말을 많이 하는 분이죠. 그래, 보통은 첫 번째 50% 정도는 이제 한 개도 안 사고 말 다 해줘. 근데 그리고 들어보고 자세히 들어보고 뭐 이제 그저 내가 하든지 말든지 결정, 그게 50%고, 그 다음에 나머지 49%는 한 개만 살게. 1년 내내 이제 말 다 해줘. 이제 그게 49%예요. 1% 정도, 100명 중에 1명 정도가 이제 정말 이거 진지하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100명 중에 1명, 200명 중에 2명, 1000명 중에 10명 정도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정말 진지하게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와 닿으면 뭐 저희들 물물 안 가리고 그 사람들 도와줍니다. 왜? 저희들은 아로니아 발효 식초를 이미 다 성공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성공을 안 시켰다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자신감을 낼 수가 없죠. 저희들은 순수 아로니아만 가지고 발효 식초, 발효 와인 만드는 걸 전부 다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이제 자신이 있죠. 어떤 분들은 이제 아로니아에다가 이제 그거죠, 마트에서 파는 식초 부어가지고 한두 달 있으면 부글부글 개니까 그거 따라 먹으면 그게 아로니아 식초라 그러는데, 그거는 아로니아의 단간 식초죠.
아로니아의 단간 식초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지, 그걸 아로니아 식초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아로니아의 단군 식초죠. 이제 저희들이 말한 아로니아 발효 식초라는 건 순수 아로니아만 가지고 발효 종자균을 사용해서 와인, 이제 와인이라는 건 술이 먼저 됩니다. 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식초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그분들이 뭐 대체적으로 뭐 이제 또 막 거의 99%가 레시피 다 내라 이러는데, 이거는 레시피 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왜냐면 1년 내내 이제 그 어떤 과정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일 때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우리한테 보내주면 저희들이 아, 그건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이럴 때 뚜껑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그때그때 말씀을 드려요. 예, 그래야 이제 1년 정도는 우리가 계속 기술 지원을 하고 여러분들을 그 식초나 와인 될 때까지 이렇게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그게 와인이나 식초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다 한 번만 여러분들이 해보면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방법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근데 처음 한번 해보는 거, 그게 1년이에요. 그냥 1년. 그거는 저희들이 일일이 그 중간에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아로니아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저희들이 담당자를 정해줘요. 네, 그러면 그 담당자한테 여러분들이 발효 종자균을 구매를 하십시오. 요 유원 플러스균이나 유인균이나 이걸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면 이제 그 담당자가 이제 그 균을 드리고 판매를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여러분들 하라면서 이제 계속 기술적인 거를 가르쳐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저희들 회사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네, 홈페이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외에 뭐 사과식초 만드는 거, 그다음에 뭐 저 요구르트 만드는 거, 이제 청국장 만드는 거, 뭐 어쩌고 잔잔한 거, 이거 가지고 아로니아만 발효하는 게 아니에요. 콩에 넣으면 그 다음날 청국장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우유에 넣으면 그 다음날 요구르트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 김치에 넣으면 억수로 맛있는 김치 돼버리고, 그 다음에 간장에 넣으면 뭐 조선간장이죠. 외간장은 안 됩니다. 조선간장에 넣으면, 그리고 넣고 한 달 정도 있다 보면 뭐 와, 왜 이렇게 맛있어? 이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와인 있죠. 이제 그 포도주, 뭐 프랑스 그 포도주, 제일 싸구려 포도주에다가 이거 안에 한 스푼만 넣으면, 쪼매난 스푼이 있거든요. 1g짜리 스푼이 있어요. 한 스푼만 넣고 뚜껑 닫아놓고 한 6개월 있어보십시오. 이건 30만원짜리 와인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발효하는 데는 이제 전부 이거를 이제 발효 종자균 유원 플러스균을 쓰죠. 그러면 그런 거 소소하게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담당자가 다 가르쳐 뭐 이러는데 이제 담당자도 바빠요. 예, 뭐 혼자서 막 북치고 상치고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 저희들 회사 홈페이지 있죠. 요 홈페이지에 보면 여기 보이죠. 아, 요겁니다. 자, 제가 이 크기를, 요게 인공지능. 요거를 클릭을 하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적는 거예요. 근데 아로니아 레시피라면 인공지능이 대답 안 합니다. 왜냐면 그거는 저희들이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담당자하고 정해지면 저희들이 소소하게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컨트롤 하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 한번 제가 적어 보겠습니다. 아로니아 식초 레시피 이러면 대답 안 합니다. 어? 대답을 하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해놨네요. 아이, 요거대로 하면 됩니다. 요거대로 하면 되는데, 근데 요거대로 해도 되는데, 요거대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물어볼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술 됐었을 때, 뭐 이렇게 이제 근지가 뜰 때는 어떻게 하는데, 깔아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안에서 부글부글 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몇 번 물어볼 때,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사람들이 더 잘해주죠. 담당자가 더 질문을 잘해줍니다. 레시피 다 되어 있네요. 안에 공개하지 말했는데 다 공개해놨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청국장 만들고 싶잖아요. 청국장, 여기서 청국장, 뭐, 레시피, 이렇게 이제 적는 거예요. 요 적는 거 봤습니까? 이렇게 청국장 레시피. 이게 오른손 왼손이 거꾸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에 청국장 레시피라고 적어놨죠. 이래가지고 딱 한번 눌려봅니다. 그러면
청국장 레시피는 여기 없네요. 예,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한번 청국장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청국장. 자, 그러면 청국장 이렇게 적으면 이제 청국장 어떻게 만들면 된다, 뭐 전다 하면서 이렇게 동영상이 나와요. 자, 요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황선원 박사가 이제 직접 요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청국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디 우리 홈페이지가? 자, 요렇게 이제 요 인공지능한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면 거기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전부 저희들 발효 종자균을 사용을 해서 만드는 거로 이렇게 돼 있고, 또 혹시나 이제 질문 같은 게 없고 하면 여러분들이 요걸 뭐 카카오톡을 받겠다 뭐 어떻겠다 하면서 이제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한 일주일 정도 오면 이제 저희들 일주일 정도 동안 이제 인공지능을 교육을 시켜요. 쭉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제 답변하라고 이렇게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또 답변을 할 거예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나가면 됩니다. 제가 요것도 홈페이지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군데 이제 적어놨는데 여러분들이 요 오는 방법은 여기다 치면 돼요. 네이버에서 행복한 발효 세상이라고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네이버로 여러분들이 갔잖아요. 여기서 저희들 회사 이름이 행복한 발효 세상이 회사 이름입니다. 그러면 요 아카데미로 가지 말고 그 밑에 보면 행복한 발효 세상. 요 아카데미는 저희들 공부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 이제 공부하는 동영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쿠폰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로 가지 마시고 요 밑에 행복한 발효 세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자, 오늘 홈페이지 사용하는 방법, 인공지능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로니아 와인, 이제 이런 뭐 와인이나 이런 걸 만들고 식초나 이런 걸 정말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하면 뭐한개 가지고 조금 만들어 보고 내년에 잘 되면 뭐 조금 뭐 이러면 이제 기운 빠지죠. 진짜 이제 진지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 저희 담당자가 딱 정해지면 그 담당자가 이런 걸 계속 도와드린다. 이런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담당자한테 균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저희들 유인균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하나 구매하면 이제 이건 하나 6만 원, 이건 하나 12만 원이에요. 그럼 6만 원짜리 하나 사면 담당자가 보통 한만 원인가 정도 수당이 생깁니다. 근데 만원 받고 1년 내내 여러분 전화 받고 그러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이렇게 한번 진지하게 그거 하고 싶다 할 때는 그때는 연락하십시오. 그럼 제가 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